머리를 감았는데 이게 제가 팩을 했어요. 팩을 했는데 끈적거려서 머리가 살짝만 이래도 붙어. 그래서 모자를 쓸게요. 원래 좀 나중에 저 여기를 최근에 뭐를 압출을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머리가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이에요. 무엇을 할 거냐면 앨범에 대한 비하인드를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알겠죠? 유튜브에 다 나오겠지? 리액션 같은 거지. 얼른 하고 잘 올게요. SF9 앨범 뭐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무슨 리뷰를 해야 되나? 일단 하나씩 들어볼까요? 일단 1번 노래가 퍼즐인가? 퍼즐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퍼즐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뭐 그래도 한번 가사가 나오나? 안 나오네. 뭐 봐. 있다. 일단 퍼즐은 거의 무슨 느낌으로 작업을 했냐면 이제 아까 쇼케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 분들 두 분이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삼겹살 얘기로 좀 빨리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일 먼저 쓴 부분이 후렴구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막 여러 가지의, 원래 이거에 대한 테마, 송캠프를 보통 시작을 하면, 기획팀 분들도 오시고, 당연하게 A&R 팀 분들, 작곡가님들, 총괄님,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거의 20분 가까이가 모이는데 모여서 이제 기획팀 분들이나 뭔가 이번 앨범에 이런 컨셉으로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데 처음에 되게 밝은 느낌의 뭔가 보석을 찾는다?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스크린 때도 그렇고 밝아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색깔은 뭔가 진중하고 무드 있고 저는 무조건 나는 쓰리 버튼의 수트를 입어야겠어. 나는 킹스맨이 되고 싶어. 젠틀맨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거기에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또 서로 의견을 조합하고 하다가 시간이 좀 그냥 가버릴 것 같아서 이제 저와 작곡가님들, 그리고 A&R 팀 문제만 딱 남았을 때. 근데 저는 우리 팀은 국가이랑 질러서를 들려드리고 하면서 우리는 좀 수트가 아니더라도 킹스맨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킹스맨도 어떻게 보면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퍼즐이라는
뭔가 이제 대신 처음에 제가 냈던 건 어두운 분위기, 뭔가 하나하나의 단서와 이것들을 찾아서 누군가의 복수를 꿈꾸는 막 이런 얘기들 하다가, 이게 우리 9명이 뭔가 각자가 누군가가 이 조각들을 찾아서 9명의 완전체를 만들자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이제 퍼즐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만든 게 후렴구 Troubling, Troubling, Troubling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비하인드는 지금의 후렴구 다음에 바로 마치는 all the pieces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내 기억이 맞다면 쓴지좀 돼서 Stick around now 여기 비어 있잖아요. 원래 썼을 때는 여기가 Figure out all the trouble 이러고 넘어갔어요. All the trouble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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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계속 수정을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여기를 비워두고 브레이크를 주는 게 후렴이 터질 거고 뭔가 좀 절제미가 있으려면 troubling, troubling, troubling이 나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앞뒤를 바꾸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보다 두 키가 낮았어. 이것보다 훨씬 낮았어요. 노래 자체가 되게 낮았는데 이제 보컬 멤버들한테는 너무나 왜냐하면 제가 뭔가 랩 저는 처음에 랩하는 멤버들도 그리고 보컬 멤버들도 모두가 다 후렴을 한 번씩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톤에 맞추려다 보니까 톤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 이걸 키를 이제 두키 정도 올려서 나온 게 완성품. 뭐가 있을까? 한번 넘겨가면서 봐볼게요. 각본은 이제 저의 각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제 후렴구가 1절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찬이 재윤으로 붙고 2절이 주호 다운으로 붙고 3절이 태양형으로 붙고 그리고 훅들을 로운이로 채워놓고 했던 것 같은 게 일단 제가 경험상 저는 다원형과 음가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노래들이 다원형을 보통 저와 붙어서 하게 했었고 처음에 찬이가 스타트를 한 이유는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고 저와 톤이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뭔가 되게 우리 뭐 판타지원들이나 우리한테는 되게 댕댕미가 있는 형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른 섹시의 느낌이 있는 형이기 때문에 찬이 뒤로 바로 연이어가면서 뭔가 처음에 비디오적인 거를 되게 세게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림이 잘 맞았고 마지막 후렴에 태양이와 휘영이로 붙인 이유는 태양이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비디오적인 건 1절과 막 후렴이라고 생각을 했고 2절은 되게
오디오로 제 의도로 되게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룸도 문을 여는 걸 태양이로 시작을 하고 휘영이가 그또 어리지만 또 섹시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휘영이를 붙였는데 그게 잘 맞았고 로우니가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은 스타일이라 뭔가 이런 벌스나 훅 부분에서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는 되게 보기 좋은 노래보다도 듣기 좋은 노래를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퍼즐은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브릿지의 하는 이런 여기는 외국 분들이랑 만들면서 이건 다원 형이다라는 생각을 심고 들어갔던 것 같고. 엔딩은 일부러 지은이 형이 왜냐면 뭔가 그런 그림을 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뭐였지? 파이터였나? 파이터는 간단합니다. 파이터랑 러브컬러랑 뉴월드가 아마 타이틀 후보였었어요, 처음. 전이 부분을 특히 좋아해요. 이거 내 파트 뭐였지? 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뒤에 두 마디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비워두고 아마 더 굳이 채운다고 뭐 그냥 이런 게 차라리 비우는 것도 나름 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솔직한 제 말을 했었어요. 더 굳이 채운다고 뭐 그냥 B파트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 버린. 근데 나름 이 분위기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역이 되게 높은 노래인데. 파이터는 뭐. 그리고 뉴월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부르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회용 랩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부르면 목이 이제 돌아오질 않는 랩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강한 노래, 되게 콘서트에서 첫 곡으로 해야 될것 같은 노래. 근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나중에 만약에 콘서트를 또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오프닝감이다 했었던 정도로. 제가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끼리 얘기한 것도, 아, 이건 진짜 퍼포먼스 세겠다. 저는 휘영이의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얘는 톤이 장난 아니에요. 태양이. 태양이 되게 댄스곡인데도 이걸 부드럽게 불러버려서 이게 되게 한순간의 무드를 바꿔주는 정말 쉽지 않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타고난 건데. 어. 저 여기 너무 좋아요. 태양장. 태양이가 앞에 이렇게 불러서 제가 뒤에를 세이비어 가사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건 진짜 뒷부분은 태양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건 이제 뒤에서 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제 It is love 하고 제가 이렇게 소근소근 하는 랩 파트가 났는데 원래 여기가 비어있는 구절이었어요. 그냥 여기는 마지막 후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뭔가 댄브가 될 수 있고 자리 잡는 느낌으로 가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길어서 차라리 내가 뭔가 소곤소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서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만요 이러고 이게 스파이였으니까 넥타이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단어들 빨리 써서 그냥 녹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어 당신의 더 무겁다 있으니까 근데 이건 트랙이 너무 좋았어. 이건 살짝 제 스타일이야. 그리고 또 뭐 있지? 꽈. 꽈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살짝 이 뭐랄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나 이거 희영이 파트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헤이 하이바이처럼 쓰고 싶었는데 아 안녕 안녕처럼 근데 뭔가 분위기상 아 한번 시비를 걸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근데 잔드러 건배 시리즈는 이제 더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잔드러 건배를 야 뭐지 내 파트가 아 이거를 이게 제 가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 이 느낌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 내 최애 파트. 개인적으로 이건 나중에도 해보고 싶어. 제 스타일이야. 이거가 있고 러브 컬러. 졸려. 러브 컬러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건 되게 이런 템포감을 저는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런 템포감을. 근데 이 노래는 뭔가 이번 앨범에서 유일하게 이런 템포로 있다 보니까 되게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멤버들이 처음에 멤버들이 녹음한 걸 못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와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해서 일단 되게 좋은. 이거는 제 파트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쓴 노래 중에 오늘이라서라는 노래가 있죠. 오늘이라서라는 제목을 세로로 여기 가사에 있습니다. 봐요. 오 늘 이 라 서 근데 이거를 빨리 이렇게 빨리 찾을 줄 몰랐어. 나는 좀 걸리겠지 싶었는데 이거를 되게 빨리 찾았길래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하루였어요. 대단한데? 그리고 Stay With Me. 아 이거는 나는 이런 노래를 아마 평생 동안 못 써볼 거예요. 정말 제가 절대로 쓸 수 없는 제 머리에서 안 나오는 왜 몰라? 가사를 제대로 아직 못 들었어. 내가 잘못 들었나? 가사를? 재윤이 형 이런 가사를 썼다고?
이리저리 다르네. 잘 썼네 이거. 진짜 잘 썼구나. 와우. 와우. 아마 이 노래가 저와 오늘이라서를 같이 쓴 작가님이랑 재윤이 형이 이번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가사가 미쳤는데 그냥. 가사가. 와, 가사가 미쳤다. 어쨌든 뭐 저는 더 리뷰를 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일단 활동을 첫 줄을 좀 해보고. 어? 아빠 나가요. 미안해, 잠깐만. 왜? 이상하게? 일로 와. 왔어. 아싸, 아이고, 아빠한테 왔어. 너 없어서 놀랐어. 아빠 없어서 놀랐어. 아빠는 핑면 없어져서 아주 물을 그렇게 빡빡 긁고 울고, 우리 후루 진짜 잘 안 우는데. 그지? 아빠가 나가 있는 동안 뭐 했어? 조용히? 골골송 불러. 아빠가 보고 싶었어. 잘까? 가서? 졸려. 자, 후루도 인사해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안녕. 우리 핑크 젤리 보여드리죠. 안녕.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저도 갈게요. 우리 서주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얼른 활동 잘 하고 와서 또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와요. 알았어. 잘 갈 거야. 있을 거야? 너 이거 이따 그럴 거. 여러분, 잘 자시고, 굿밤. 아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과작!